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0학년도 4월 학병 가형 10번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들 중에서 두 수의 차이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에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요. 미지수 A와 B가 있네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요? Y는 12X 더하기 5의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확률 분포표가 나왔으니까 얘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X의 평균만 구하면 되겠다. 미지수 A랑 B를 구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결국 A랑 B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정확하게. 왜? 나머지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됐나요? 갑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뭘 구할 거냐? P, X가 1인 걸로만 구할 겁니다. 얘가 A거든요. 자, 뭐라고요?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들 중에서 두 수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그 세 숫자를 선생님이 좌표로 이렇게 쓰면 차가 1이려면 어떤 게 있어요? 1하고 일단 뭐가 있어요? 2가 있어야겠죠. 맞아요? 최대값이 1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1이 오거나 2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2가. 맞죠?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를 순서를 바꾸는 건 전부 다 뭐 한 거다? 다른 거다 이렇게 돼요. 다른 거다. 됐어요? 다른 겁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몇 개가 됐냐면 얘를 1, 1, 2를 순서를 바꾼 총 3가지가 있고요. 마찬가지 얘는 1, 2, 2를 순서를 바꾼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얘도 3가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세게 되면 그 두 수의 차가 1인 게 2, 3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3, 4도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마지막에 5와 6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때마다 들었을 2와 3, 3과 4, 5와 6인데 그 경우는 첫 번째 거랑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때마다 몇 개씩 나온다고요? 3 더하기 3, 6개씩 나오는 거예요. 6개씩. 됐죠? 그러니까 얘도 실제로 6개인 거죠. 그래서 이 총개수는 6개가 몇 개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건데 1부터 5까지 끊기니까 결국에는 6 곱하기 5, 30개가 있는 거죠. 됐나요? 얘가 PX가 1이 일어날 수 총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확률은 당연히 전체 경우수 주사위를 3번 던져 6의 3제곱분에 얼마? 3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약분하면 얼마예요? 36분의 6을 약분해서 5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B를.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얘가 얼마입니까? 36분의 5가 되니까. 지금 잘 구했다고 했으니 B만 구하면 돼요. 직접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더한 게 1이다. 자, 그러면 얘를 전부 다 36으로 만들까요? 4, 4를 만들어서 36분의 4, 8이 되겠죠. 4, 4를 곱하면 36분의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만 다 더해볼까요? 1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자. 그럼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8이 16이죠. 22에다가 5를 더하니까 27이네요.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6이 되려면? 그렇죠. 몇 개? 9개가 있어야겠네. 9개. 따라서 얘가 36분의 9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제 뭘 구할까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원래 구하고 싶었던 게 이 y고요. 이 y를 하면 이 12x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12x 더하기 5가 되죠. 기대값만 구합시다. 자, 기대값. 우리가 방금 구했던 확률들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해볼까요? 0 곱하기 36분의 1이니까 0이고요. 자, 1 곱하기, 선생님 고쳐놨어요? 36분의 5. 더하기 2 곱하기 36분의 8. 더하기 3 곱하기 36분의 9. 더하기 4 곱하기 36분의 8. 더하기 5 곱하기 36분의 그렇죠. 5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 더할게요. 그러면 36분의
5 더하기 16 더하기 27 더하기 32 더하기 마지막으로 25가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얘 두 개를 더하면 21. 두 개를 더하면 48. 두 개를 더하면 80인가요? 80이 되겠고요. 마지막 두 개를 더하면 105가 되겠네요. 105. 따라서 얘 값은 36분의 105가 되겠고요. 3으로 약분되죠? 자, 3으로 약분하면 12고요. 339, 35, 15. 됐나요? 35, 15. 따라서 12분의 35가 2x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를 대입합니다. 됐죠? 대입하면 딱 어떻게 돼요? 얘 12와 여기서 주어있는 12가 약분이 되니까 35만 남고요. 나머지 5만 돼서 결국에는 답은 그렇죠? 4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